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먼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셨던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 고시부터 3개월 이내 단기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군수까지는 이반권자로서 단기별 집행계획의 수립권자가 됩니다. 1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법 중에 도시군 계획설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면 지단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후에되면 즉시 지용도면 작성하고 이를 고시해야 되고 고시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용도 지역 지정 변경과 달리 지방자산체 예산 집행이 필요합니다. 그 예산 집행과 관련된 계획을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단기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3개월 이내 단기별 집행계획을 이반권자가 수립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저 부지가 결정되게 되면 이 부지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시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행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른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 받아야 되는데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하는 자는 이반권자이고 실시 계획 인가하는 자는 결정권자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저 실시 계획을 인가 받아야만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그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용, 사용하고자 한다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은 실시 계획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그 다음날 설치한 시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고 1단계의 목적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확정하는 것이며 2단계의 목적은 실시계획 인가 받는 것입니다. 3단계의 목적은 수용 방식으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착수하여 그 공사를 전부 완료하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 후 해당 도시군 계획서를 이용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은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다른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달리 예산 집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수립한 자는 이반권자이고 절차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는데 기초조사와 주민의견 청취 공람은 안 합니다.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는 하지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없다라는 것을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자와 관련되어서는 이반권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지만 기지 3대 4가지에 대해서는 비행정청이 이반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기반설의 설치를 비행정청이 제한했던 것은 스스로 만들고자 제한했던 것이고 이러한 비행정청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면 이반권자에게 지정받은 때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정 요건으로 민간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한데 국공유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재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 민 간도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합니다. 그리고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올해 개정된 것은 당연히 올해 시험에 나온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실효와 관련된 대상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만 실시계획 실효 대상인데 장기 미집행이라면 10년간 사업 안 한 것을 말합니다. 10년 지나 실시계획 인가 받은 상태에서 재결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5년 되는 다음날 실시계획은 효력 상실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으로 10년 지나 실시계획 인가 받고 도시군 계획설 부지 중에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했다고 하면 7년 지난 다음날 실시계획은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만약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설 부지 전부를 소유한 경우에는 실효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실시계획과 관련되어 통상적인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실효되는 것은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으로 19년 차에 실시계획 인가 받았다고 하면 그리고 재결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때는 5년 지난 다음 날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실시계획 실효된 날 바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특별한 조건 없다고 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결정 고시 후 몇 년,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수용과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정리하시면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강제 수용할 수 있지만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만 할 수 있고 그 요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실시계 고시한 때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보십니다. 그리고 시설 사업은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10년, 20년이 나옵니다. 20년은 이미 보셨는데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10년과 관련되어서는 매수 청구 제도를 보시는 게 일이었습니다. 여기 매수 청구 대상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으로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매수 상대방은 원칙적인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인 특광시군에게 하며 시행자 이미 정해진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하게 되면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하고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한다. 매수하게 되면 현금 매수하고 그 매수 가격은 공지법이 정하는 가격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공법에 가격이 나오게 되면 시가 아니면 감정평가액인데 여기는 특이하게 공지법이 정하는 가격이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현금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발행 대상은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그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저 3천 가지고는 환갑잔치 치러야 되죠.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그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10년 뒤에는 칠순 잔치 치러야 되기 때문에 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걸 해놓으시면 시설사업과 관련되어 출제할 수 있는 두 문제 정도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사항이고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워낙 빈번하게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주셔야 되며 당교수님께 민간인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 수용 이러한 것들은 항상 자주 출제되는 패턴에 해당되는 문제가 될 겁니다. 꼭 한번 살펴주셔야 됩니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1번 하나 푸는데 이렇게 시간 걸리니 제가 지정신 아니죠. 대신 흐름은 좀 기억나시겠습니까? 얘는 책에만 잘 잡아놓으시면 시험에 나올 것들을 계속 반복해 정리해 나가시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실 겁니다. 2번입니다. 광역시장이 단계협정계획 수립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추천했습니다. 해당 지방의회 의견 드려야 된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확인하셨습니다. 주민 공람 절차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3번입니다. 지방공사가 지방공사 출청했습니다. 민간입니까? 공공입니까? 공공일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공법과 관련되어서는 주어를 꼭 한번 확인하시고 이후 요건에 관한 사항을 보시는데 민간인 경우에만 국공유를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 요건은 민간에 적용되는 사항이라는 걸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 재결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실시계획부터 아니한까지 가로해놓으시면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문제로서 옳은 지문이죠.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만약 3분의 2란 말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때는 7년 모든 토지를 확보한 경우라고 하면 실효 규정은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5번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지나기 전에 도시군 계획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하거나 사용권 확보한 경우에는 7년 이내 재결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이게 이렇게 지문 길면 단독 지문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분의 2라는 것과 7년이라는 게 빈칸 만들어지고 그 빈칸에 옳은 숫자 짝지어진 것을 찾으라고 시험에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한번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 없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은 확보한 경우에 그 실시 계획은 효력 유지한다. 실효에 관한 문제 없다라는 것 확인하시면 6번 옳은 지문입니다. 7번입니다.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면 분할하거나 분할 동의를 놓습니다. 결합하여 사업 시행할 수 있다. 분할은 가능하지만 결합은 된다 안 된다. 아직 우리가 익숙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현재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분할 방식의 사업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분할 사업과 결합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설 사업과 관련되어 결합 방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는데 우리 이걸 하나 이해해 놓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로 남양주 왕숙 1 지구와 이곳으로부터 10km 이상 떨어진 곳에 왕숙 2 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강의만 안 하면 나중에 왕숙 신도시에 터잡고 사는 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왕숙 신도시 북쪽에는 별내 신도시라 해서 약 20년 전에 개발된 도시 있거든요. 지금은 신도시겠습니까? 구도시겠습니까? 별내 구도시입니다. 20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당도 한 20년 전에 만들어져서 구도시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다산 신도시라 해서 최근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면적을 전부 더하게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분당 지역에 한 두 배 가까이 개발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돌아가며 일할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는 한참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니 올해 보상 절차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아마 5년 뒤에 개발될 곳이고 다산 신도시는 지금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중개업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별내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한 5년에서 10년 지나게 되면 재건축 사업할 부지거든요. 돌아가며 일할 게 참 넘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왕숙 지구는 20만 명 이상이 거주할 곳이고 별내 신도시의 경우는 7만 명 이상 거주하는 곳이고 다산 신도시의 경우는 5만 명 이상 거주하는 곳이라서 이거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실 것은 왕숙 지구의 지정 형태는 도시 개발 사업으로 결합 방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반면
하나의 장소를 쪼개어 사업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분할이란 말로 대신 표현합니다. 시설 사업은 결합 방식에는 안 된다. 안 되고 도시 개발 사업의 경우에만 분할, 결합 방식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지사해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는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출제위원회 경향에 따라가는 게 합리적이실 겁니다. 8번입니다. 공지법 준용할 때 실시계 고시한 경우 실시계 고시 추천 없습니다. 사업 인정 및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점은 실시계 고시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9번입니다. 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 대상은 지목대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토지의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물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만약 건축물과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땅이 있다고 하면 그 땅을 부속 토지랍니다. 주종 관계를 따지게 되면 주물은 건축물이고 부속 토지는 종물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데 최근 우리 주변에 아파트를 거래하게 되면 아파트의 주거 전용 면적만 표시하고 공용 부분의 면적과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부속 토지의 면적을 꼼꼼히 따져주셔야 됩니다. 만약 빌라에 해당되는 것 중에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면 건물과 땅을 동시에 소유한 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빌라라 하지만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 대지 지분에 따라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아파트 분양권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지어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아파트의 대지 지분이 얼마나에 따라 서울 같은 경우는 30평대 아파트 두 채 분양받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 부속 토지는 주물이다, 종물이다. 종물에 해당되지만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정비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이 부속 토지의 규모마저 좀 중요한 사항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건축물이 주물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땅은 매수 청구 가능한데 건물은 매수 청구 대상 아니다고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 모두 매수 청구 대상이 되게 됩니다. 10번입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가로 해놓습니다. 알려야 합니다. 가로 해놓은 게 잘못된 겁니다. 토지 소유자와 누구에게? 특광시군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게 되면 이곳에는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2단계 절차 전 과정에는 시행자 소유 아닌 개인 사유지이거든요. 저 개인 사유지를 할지라도 수용하기 전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시설 사업에 방해될 수 있는 건축물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10년 경과되고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안 해준다고 하면 건축물 건축 제한이 대폭 완화되어 몇 층? 3층 이하의 단독대택과 3층 이하의 근린 생활세를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광시군은 기본적으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개발 행위 허가 내줘선 안 된다. 그런 개념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매수 청구 절차가 진행되었고 매수 의무자가 거절했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 소유자의 권리가 구제된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이 3층짜리 건물 건축하고자 할 때 허가 내줄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만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특광 시군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에게 통지하는 거 아닙니다. 이들이 아니라 특광 시군에게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해야 됩니다. 11번입니다. 매수 청구받은 토지가 비용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2천이 아니라 3천입니다. 3천 초과하는 때 매수 의무자인 지방공사 지방공사 추천 없습니다. 지방공사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이죠.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시설 채권 발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지방공사는 발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12번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서를 부치 중에 지목된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에 대해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토지 소유자는 자기 땅에 2층에 다세주택 건축할 수 있다. 3층 이하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데 우리 아연닭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 네 가지는 공동주택이지 단독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2층까지는 3층 이하 범위에 포함되어 맞지만 다세대택이 아니라 단독택 또는 다가구택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세대택은 공동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매수 청구 거절된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에 만들질 못한다. 근데 다세대택 벌써 공부하셨습니까? 다세대택 공동택이라는 거 알고 있으십니까? 저 아직 건축부 안 했는데 중개사법에서 학계론에서 공인중개사법 예 어떻게 배우면 다 됩니다. 13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서 결정 고시부터 몇 년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몇 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실효에 관한 사항으로 20년입니다. 14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도시개발구역 전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시장, 군수도 포함되었습니다. 15번입니다. 택지개발지구에 시행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입니까? 하여야 한다입니까? 하여야 한다.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이 말 기억하시면 필수적 지정 대상이라는 것 다시 한번 부분해봅니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되는 것으로 올해 나올 문제입니다. 예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16번입니다. 생산 녹지 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로 변경하는 지역으로 그 면적이 40만 제곱미터인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우린 시공록 30만 기억납니다. 시공록의 녹은 녹지 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으로서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하여야 합니다. 저 녹지역 앞에 생산 녹지역이건 보전 녹지역이건 자연 녹지역이건 관계없습니다. 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건 1종 전용 주거지역은 관계없습니다. 무엇을 바뀌면? 주거지를 바뀌면 그 단위 면적이 30만 이상인 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그래서 16번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16번은 시공록 30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17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건설의 배치, 형태, 색재, 건축선 우리는 배형, 색건이라 표현합니다. 얘는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입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은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충분한 기반시설을 고려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는 충분한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과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다섯 가지 필수 사항으로 정해 놓고 그리고 기간 오면 우리는 항상 환경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배형 세건 이러한 것들은 임의사항이라는 걸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하게 되면 충분한 기반설이 배치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 80년대 초반에 농경지 한가운데 5층짜리 주공아파트를 건설 공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반설 생각할 필요 없는 시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비바람만 피할 수 있는 집이면 충분했지 기반설이 뭔 필요가 있느냐 그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세상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이 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법의 목적은 무엇이다? 기환경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하게 되면 충분한 기반설이 확보되어
그게 잘 개발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의 필요사항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8번입니다. 도시역의 개발지능 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한 경우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축법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 높이 120% 범위 내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정리하시면서 현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도시지역에는 각종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라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것은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입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만, 비도시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개발지능지구만.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을 3년 내 수립해야 되고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필수사항으로 기반설의 배치 규모,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에 최저한도와 최고한도를 각각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형색근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입니다. 기반경의 환경도 임의사항입니다.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규제를 완화시켜주는데 현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각각 지정되게 됩니다.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주차장 높이 제한 120,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완화 가능한데 비도시지역은 주차장과 높이 제한에 대해서는 완화에 관한 규정 따로 없습니다. 건폐율 150, 용적률 200%까지 완화된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특이한 사항으로 시료에 관한 규정 함께 공부하셨는데 구역 지정하고 3년 내 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날 효력하시라고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였는데 몇 년? 5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시료와 관련되어 5년, 3년 각각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매번 이 세 파트를 돌아가며 시험에 출제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출제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구역 지정 대상을 시험에 내길 겁니다. 그래 하나 재미로 들어놓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마 올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 하여 기반설 연동제에 따른 기반설 부담 구역과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함께 공부합니다. 여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으로서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곳을 특광시군이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도시지역의 임의적 지정 대상은 개발 가능한 곳만 비개발 목적이라고 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렇게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농담 삼아 여쭙게 있습니다. 특정 용도 제한 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학교 주변에 PC방이나 위락시설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특정 용도 제한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얘는 도시지역에 속해 있는 특정 용도 제한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도시지역에 속해 있는 용도지구는 종류 가리지 않고 모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대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하는 곳이다, 개발 못하는 곳이다. 개발 못하는 곳으로 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나중에 한번 정리해 할 겁니다. 그래서 19번은 높이 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18번은 높이 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도시역의 개발진흥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한 경우 건폐율 120, 용적률 150% 범위 내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비도시역은 150, 200이죠. 그래서 비도시역의 경우에는 주차장 높이 제한 완화 없고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 완화시켜준다라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20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이내, 예,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21번, 주민 이반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5년 이내 허가받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는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잘하셨는데요. 그러다 공법 90 나오시면 어떻게 할...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편하십니다. 실은. 이번 시간에는 165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파트를 함께 해나가십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 파트는 보통 우리 시험에 두 문항, 세 문제 정도가 시험에 출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나올 곳은 좀 정해진 파트인데 기본적으로 개발 행위에 관한 개념을 먼저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저 개발, 정비, 보전을 달리 집행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집행은 규모 큰 공익사업으로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시립병원이나 국립도서관 또는 박물관 등을 만든다고 하면 걔는 규모 큰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집행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를 지정 발표했고 올해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서 보상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보상 절차가 진행되게 되면 돈 많이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립니다. 그래서 아마 부동산으로 다시 투자에 나갈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아는 분 아니네. 두 달이 걸지 않은 사람이 이번 정권 초기에 비트코인에서 떼돈 벌었거든요. 그 돈 다 틀어가지고 딱 12억인가 13억 딱 만들더만 그 돈 가지고 강남에 아파트 샀습니다. 역시 비트코인 하는 분들도 실물로 뭔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돈을 받게 되는 분이 있다고 하면 땅에 투자하는 것을 원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 우리가 공부하시다 보면 세법과 관련된 대토 보상 규정에 관한 사항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고 거리 등등을 고려하게 되면 어디에 돈 많이 풀렸을 때 그 돈 어떻게 투자하는 게 투자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상담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 우리가 실제 업을 하시다 보면 공법과 세법에 관한 규정이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성공 기준이 됩니다. 대신 내가 아파트에 대한 매매, 임대만 한다고 하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딴 걸 하려고 하면 저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얘는 현실적으로 의뢰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세금 적게 내주게 하면 그 자체가 도움이 되는 것이고 공법과 관련되어서는 각종 토지와 관련된 행정계획을 토대로 해서 어디에 개발사업 착수하고 어디에 인구 늘어나면서 해당 지설사업이 언제쯤 착수될 것인지 그걸 가늠해서 적절한 시기에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공법과 관련된 마인드를 잡아주시는 성공의 지름길이 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시 하나 제가 엉뚱한 이야기만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3기 신도시 개발 사업 하게 되면 걔는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고 규모 큰 사업으로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다만 내가 살 집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내가 별장 만들고 잔다고 하면 얘는 소규모 사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사익사업이 개발 행위가 되게 되는데 특별히 이러한 개발 행위는 공익사업에 저촉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 행위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는 행위를 개발 행위라 하고, 저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실질적으로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제서야 허가받아 사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집행에 관한 법률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이 집행에 관한 법률은 시, 군, 구 단위로 집행한다.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한다.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게 됩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된 행위지만 꼭 필요하다 판단하게 되면 누구에게?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특광시군,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률 제도라는 것 기억하시고, 규모 큰 공익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집행하고, 규모 작은 것은 개발 행위 허가받아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규모 큰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그 관할 관청이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이고,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허가권자라는 것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특광시군이 허가권자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개발행위와 관련되어서는 관할 관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의 행정청은 그게 입안권자, 결정권자, 허가권자. 특히 개발인 허가파트의 관할 관청은 특광시군 허가권자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래서 그 범위를 함께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165페이지 보시게 되면 1. 개발행위 의의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십니다. 다만 제가 이 말 드렸습니다. 여기 개발행위는 내가 살집을 짓는 것이 개발행위이고, 얘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도움이 된다, 방해된다. 방해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만약 정비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재개발 구역에, 재개발 구역에 정비 구역 지정된 이후 내가 살집을 1층짜리가 아니라 5층짜리 만들게 된다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도움이 된다, 방해된다. 방해됩니다. 건물의 규모가 더 커지게 되면 시행자는 많은 보상을 지급할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저촉되는 행위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는 저렇게 대신해 주시고, 2번 개발행위 허가 대상과 관련되어 동그라미 1번입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광시군에 허가 받아야 된다.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관할관청은 허가권자라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 추놓습니다.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셨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도시군 계획사업에 저촉되는 행위. 도시군 계획사업과 개발행위는 같다, 별개이다. 완전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사업으로 건축물 건축하게 되면 그때는 허가 대상 아닌 것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과 관련되어 앞에 1번이라고 적어놓습니다.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166페이지입니다. 박스 보시게 되면 건축물 건축, 2번 공작물 설치. 그래서 내가 살집을 만들게 되면 건축물 건축에 해당되는 것으로 특광시군에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간판 만드는 경우 있죠. 그 간판 만들게 되면 그때는 공작물입니다. 그냥 농담으로 이야기 드리는데, 우리 요즘은 농구 선수가 아니라 연예인으로 더 이름 높으신 서땡땡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 25년, 30년 전쯤에 강남 쪽에 빌딩 하나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빌딩 위에 광고판이 아주 멋진 게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양재역 사거리에 위치한 이 광고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광고판 임대만 하더라도 짭짤한 수입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왕복
6차선 또는 8차선 도로에 끼고 있는 곳에 빌딩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그 빌딩 위에 옥의 광고판을 만들 수 있는 인허가를 따로 받아봅니다. 최근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이런 광고판이 많고 그 광고판이 많다 보면 주변에 잠을 제대로 못 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광고판에 대해서 새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부동산 중개업에서 성공하시게 되면 땅도 많이 사시겠지만 가끔 빌딩 사시고 싶은 생각 또는 빌딩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만들게 된다고 하면 고속도로 주변이나 또는 큰 도로에 끼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 옥의 광고판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성공하시면 한번 해보실 거죠. 아, 돈 벌다 벌다가 저것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광고판 만들게 되면 그걸 뭐라 한다? 공작물 설치라 표현하게 됩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절도, 성토, 정지, 포장 등의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그래서 토지 형상 변경하는 것과 공유수면 매립 하셨죠. 그래서 이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을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토석 채실은 채석장에서 돌을 캐가는 것이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고 토지 분할, 한 필지의 땅을 쪼개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 쌓아놓는 행위, 물건 적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6개인데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그런데 이 네 가지는 공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포크레인 끌고 와서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해버립니까? 선하나 거버립니까? 우리 공시법 공부하시면서 한 필지의 토지 지번이 100번지인데 상속 등의 절차를 통해 100-1번지와 100-2번지로 쪼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포크레인 끌고 와서 공사한다? 그냥 선만 거버리면 된다. 선만 거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 분할과 관련되어서는 공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건 쌓아놓는 행위, 얘를 적치라 달리 표현하게 되는데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으면 그게 적치입니다. 공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건축, 공장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의 경우는 공사를 토반하고 그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허가 내줬던 특광시군에게 준공금사 받아지지만 분할 적치의 경우는 준공금사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토지 분할에 대한 개발 행위가 완료되면 특광시군에게 준공금사 받아야 된다 드립니다. 건축물 건축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가 개발 행위가 완료되게 되면 특광시군에게 준공금사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공사수반한 네 가지의 경우는 준공금사 대상이고 우리 분할 적치 이 두 가지 묶어놓으시면서 준공금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만 잡아놓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하십니다.